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터입니다. 어제 그냥 정말 오랜만에 올렸던 영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좀 봐주네요. 제가 올리면 한 조회수 10, 20인데 이번 건 한 300 정도는 그 하루만에 나오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오늘도 이제 링글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링글을 이제 할 예정인데 또 할 건데 사실 오늘 되게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해야 돼. 왜일까요? 그러니까 매일 웬만하면 저는 일주일에 오프라인 수업이 두 번 있고 그 링글은 일주일에 3회를 신청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이틀은 그냥 쉰다고 치고 5일은 수업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스피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그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변경하기 되게 어렵고 화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링글은 근데 화수금 아니면은 화수금요일을 쉬고 토요일 중에 하루 정도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달 쿠폰을 구해놨다 그러면은 한 달에 그 주에 2회 쿠폰을 구해놨다 그러면은 그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주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돈을 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약간 퇴근하고 나서 사실은 저도 지금 퇴근하고 나서인데 쉬고 싶잖아요. 사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귀찮기도 하고 아 뭐 오늘 좀 뭐 별거 있어? 근데 이제 오늘도 사실은 신청을 해놨어요. 아 근데 자신이 없어요. 아 조금 더 인풋을 조금 더 하고 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깃털 찾기 인풋을 조금 더 하고 나서 조금 더 완벽해진 상태에서 영어를 할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진짜로 스피킹 영역에 있어서는 용불용설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똑같은 말을 왜 계속하냐면 제가 진짜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15년, 20년 영어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5년, 20년을 어떻게 식으로 공부했냐. 인풋, 외국인하고 부딪혀 싸우기. 이것도 근데 사실은 전화영어, 당근영어, 링글도 그 디스한 사람도 많아. 왠지 아니면 왜 디스하냐면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It doesn't work가 아니고 온실 속에 화초영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튜터들은 결국에는 워낙 많은 코리안 스튜던트를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아, 어차피 내가 빨리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고 accurate,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try to speak English in a simple and accurate way. 그러니까 simple and slow and accurate way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되게 단순한 영어 그 다음에 되게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 어차피 빨리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링글 선생님들하고 전화 영어를 해보니까 너무 잘 들리는데 근데 실제로 외국인하고 딱 만났어. 하나도 안 들려.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실은 아무 영상이나 한번 틀어놓고 그 영상이 굉장히 잘 들리냐 안 들리냐가 여러분의 영어의 척도예요. 현 수준입니다. 어떤 영상을 딱 틀었는데 한 2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20%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링글이 좀 잘 됐어. 그건 선생님이 너를 맞춰준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알고 있거나 그래서 자주 좀 얘기해봤던 주제거나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스피킹에 있어서는 용불용설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부딪히면 다 잘한다 라고 이제 말하면은 저도 어폐가 있죠. 그냥 뭔가 우리 내공을 쌓아야지 우리가 이제 되게 언어학습에 있어서 잘못된 미스 그러니까 신화 잘못된 신화 그러니까 바이어스 편견에 우리가 휩싸이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중국 무협영화 되게 많이 엄청 좋아했죠. 근데 사실 이게 중국 무협영화 같은 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되게 어울리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나는 1년 동안 갑자기 뭐지 뭐 측거를 해가지고 폐간 수레냐 그러나? 폐간 수레냐 그러죠. 문을 닫고 1년 동안 드래곤볼도 그렇지만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내공을 키워가지고 딱 나가면은 실전 경험 거의 없죠. 근데 그 셀, 마음 부부를 이기는 거야. 손오공이. 그러니까 카카오로 특히 힘이 세져가지고. 초사이언 돼가지고. 슈퍼 초사이언 돼가지고. 근데 그런 일은 실제로는 없다. 이거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근육이 되게 커지고 되게 그래서 민첩해지고 이런 건 맞지만 이걸 이제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애초에 선호공 이게 드래곤볼에 얘기할게 애초에 선호공은 애초에 실전 경험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피드가 좀 느리거나 파워가 좀 약했어. 근데 폐강 수련을 통해서 뭘 하죠? 네, 맞아요. 근력을 늘리거나 스피드를 엄청나게 늘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전 경험, 싸움 경험이 엄청 많은데, 이를테면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길거리 3대3 영어, 싸움이라든지, 그러니까 1대1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원래 게임을 엄청 많이, 동물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원래 드리블 좀 약했는데, 슛, 3점슛 이런 게 약했는데, 이런 것을 폐강 수련을 통해가지고 미친듯이 연습을 해요. 아니면 경기 한 40분 내내 뛸 수 있는 체력을 엄청 만들어놔요. 그러면 원래 뭐죠? 네, 원래 기본기, 그 다음에 원래 실전 경험이 있던 애들이 체력을 높이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영어는 어떻게 했냐? 반대예요. 굳이 스포츠에 제가 비유를 한 이유는 영어는 애초에 갑자기 근육을 키우는 거야. 스피드, 스피드업을 하는 거야. 100m를 빨리 10초 안에 끊으면 농구를 잘할 거야. 근데 아니지. 그냥 스피드만 올라가는 거지. 영어로서 영어를 스피킹으로 실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손오공 원래 악당들하고 그 만화책 읽어놓고 보세요. 애초에 무림에서 애들하고 그냥 싸웠어. 경험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좋은 무천조사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제가 기본기를 갖추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 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영어 스피킹 이거 원래 언어 스피킹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상 제가 괜히 남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라이브 아카데미 신청하신 분이 되게 많던데 이분이 진정으로 영어는 계속해서 써야 는다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100% 동의해. 100%. 왜냐면 I would like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I want to 보다는 좀 격식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내 입으로 한 번 더 I would like to 아니면 I would like you to something, do something 이런지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 딱 만났어요. 탁 하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당연히 입으로 근데 거의 안 해봤어. 섀도잉을 좀 해봤으면 다행이지만 실전 경험으로 외국인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진짜 오랫동안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돌아갔냐면 폐간 수련을 하는 거야. 폐간 수련 가가지고 외국인하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언젠가 네이티브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올세스트를 갔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이건 인정해. 이건 뭐냐면 워낙 그러니까 내가 근육을 많이 키워놨고 그 다음에 워낙 뭐 이렇게 달리기 스피드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기본기는 아무 맨땅에 헤딩한 사람보다는 실전 경험만 했던 사람들이 또 올세트에 가면 또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보고 내가 물어봤어. 어떤 아저씨가 있길래 한 여기 올세트 How long have you been in Wall Street? 하니까 얘가 갑자기 I have been studying in Wall Street for about 5 years.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영어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내가 I have been studying 뭐 in Wall Street라고 썼잖아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have been ing studying을 썼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I studied 그러니까 다 틀려. 근데 의사 표현해 끊임없이 말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실전 경험으로 엄청나게 grammar나 이런 것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도 5년 동안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예 못했대요. 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 실력이 됐다라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이게 저는 이제 솔직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으로서 늘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본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기본기는 있는데 그냥 저한테 너 your English is excellent. 그러니까 나는 처음엔 좀 잘해. 처음엔 얘보다 좀 잘해. I want to get better at English. 그러니까 이게 방금 표현했던 뭐라 했죠? I want to get better at English. 우리가 보통은 되게 잘하는 게 I'm good at English. I'm not good at English. 이를 되게 잘해요. I'm terrible at English. I am be good 또는 terrible bad at something.
뭘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김지호 영어 선생님의 그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나는 나의 영어를 되게 엄청나게 늘리고 싶어하면 improve를 쓴대. I want to improve my English someday down the road. 그러니까 미래 언젠가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고 한데 이제 보통은 구동사라고 그러죠. 이 아까 이제 be good at 이런 표현을 이제 비교급으로 붙이면 be better at 한데 하게 되다라는 변화를 중요하는 게 get better, get 형용사 뭐 something이 at인데 이게 get better at, improve와 같은 뜻인데 get better at이라는 표현을 전혀 못한대요. 그러니까 I want to get better at English than now. 그러니까 난 지금보다는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런 표현들을 내가 지금도 쓰고 원래 영어 오리진에서 봤어. 이걸 처음 들었을까요? 이게 김지호 선생님의 영어 그 강의를 제가 3회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거야. 한번 써볼까? 근데 언제 썼죠? 이때 쓴 거야. 링크를 하면서 쓴 거야. 그냥 한 번도 난 영어 스피킹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 상태에서 진짜 코끼리 코를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나는 코끼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 이렇게 생겼을 것 같으니까 언젠간 이 코끼리를 잡고 말 거야라고 하니까 했는데 이 코끼리를 실제로 보고 코끼리인지 못 알아보는 거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되게 약간 비유적으로 되게 너무 나아갔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진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그것을 해야만이 그것이 될수 있다. 이게 약간 연애 같은 거예요. 연애 책들 공부하면서 제 책상에 제가 보여줄 수 없는데 이게 제 책상에 그 글쓰기 작법서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이제 스타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거를 글쓰기 이렇게 하면 글쓰기 잘 쓴다. 사후서 작법 뭐 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 50권 꽂혀 솔직히 50권 꽂혀 있는데 이 책들 다 봤어요. 제가 그러면 소설 지금 잘 쓸까요? 못 써요. 무슨 얘기죠? 이런 영상들 100번 본다고 한들 소설을 잘 쓸까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샀어요. 소설가의 데스크테리 여기서 이분이 그 레오폴드의 이 키보드 청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축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 어제 한번 들어봤는데. 어때요? 소리 죽이죠.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똑같아요. 아무리 절대로 소설을 잘쓸수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그걸 하지 않고 실제로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 잘 그린 법, how to 그 인터 드로잉 그 교재만 본다고 절대 잘쓸수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축구 정말 잘 하고 싶다 해서 축구 교보만 본다고 축구를 잘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상식이라 생각하죠. 근데 왜 영어 스피킹만은 영어 스피킹을 해야만이 영어 스피킹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이거는 우리 한국어의 간섭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가 기억이 안 났기 때 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이 리딩파, 인프파의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리딩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을 먼저 했거든요. 말을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서야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책을 읽고 나니까 너의 어휘가 풍부해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리딩을 많이 해야만 네가 영어를 되게 잘할 수 있어. 그건 맞아요. 그거는 리딩의 효과가 확실하게 스피킹 영향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발화 능력, 그 다음에 엄마 밥 줘, give me 밥. 이걸 되게 못하는, 아예 이 발화도 못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리딩을, 제가 그랬다니까? 리딩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가는 거지. 애초에 이 발화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 이 발화를 실제로 링크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하고 나서, 하면서, 내가 그래서 어제 5년 잡으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 하나를 반복하는, 그 발화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미드 하나,
영어 회화 교재 하나를 정해서 미친 듯이 3년 아니 부족하면 5년을 똑같은 걸 보라고 했잖아. 그래야 기본적인 문 엄마 봐줘. Give me something 이라는 문장 구조가 너 네 안에 잡힌다니까. 그게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리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리딩을 해야만 그 이렇게 너의 발화 네가 스피킹을 먼저 해야 발화 능력이 생기는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뎁스에 있는 영어 책들을 봐야지 네가 앞 아 임프루브만 쓰지 않고 get better만 쓰지 않고 더 정교화된 영어들이 있잖아. 더 심화된 언어 수준. 그 맨날 think of consider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 take into consideration 이라든지 약간 수거 좀 말이 좀 길어진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맨날 say tell만 쓰는 게 아니고 mention as I mentioned earlier 아니면 보통은 이제 as I said earlier As I told you earlier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As I mentioned earlier 그러니까 mention이 조금 더 say, tell보다는 고급진 언어라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식에 얘기하고 싶으면 그 동사를 조금 더 develop 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단계냐? 내가 As I said earlier라는 말을 내 입으로 이 문형 As 주어 동사 earlier라는 표현이 내 안에 잡혀 있어야지 닫고 끼울 수 있다 이거지. 이것도 안 바꾸고 있는데 아 예전에 mentioned를 봤던 것 같은데 earlier나 earlier나 이런 기본 구조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영어 원서를 봐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는 아 그런 문장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왜? 써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입으로 한 적이 없어. 내 입에 아무 발음이 안 붙어 있어. 안 돼. 그리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답 노트가 없잖아요. 내 가장 실력이 많이 넣는 게 내가 실제 발화를 해보고 넘피 아 창피 I felt ashamed of what I said yesterday.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게 너무 생각만 너무 창피해. 이런 I felt 내가 뭐랬죠? I be ashamed of 라는 문장이 있게 난 창피해 라는 이제 문장이 기본으로 잡혀 있잖아. 이 기본이 그러니까 be ashamed Ashamed that 주어 동사 이거 또 약간 이런 동사 이런 구문들이 잡혀 있고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다른 비동사 형사 that 비동사 형사 뭐 전치사라는 구문들이 몇 개씩 네 안에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영어가 그나마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것도 be afraid 다음에 of인지 as인지 처음에는 with인지 헷갈린다 이거지. 근데 이걸 언제 완벽해진다? 그냥 얘기를 하다가 하나씩 쌓이는 이걸 우리가 이제 토익 책 보면은 이 of를 쓰는 of랑 잘 어울리는 형사 해가지고 쫙 나오거든. be ashamed of 쫙 나와. 이거 딱 보면 턱 막히죠.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어차피 못 써요. 그렇게 해봤자 그걸 하나씩 그래서 제가 3년 5년 얘기하는 하나씩 써가지고 매일 제가 영어 오늘 잉글리시 링글 하기 싫다고 그랬죠. 오늘 해야 돼. 이 마음을 극복하고 해야만이 내 실력이 는다. 오늘 내가 또 새로운 표현을 be ashamed of 말고 또 새로운 표현을 나도 모르게 하나 다른 표현을 하려다가 나오고 이 링글 툴스가 고쳐주고 오답 노트가 된다니까. 아, 내 머릿속에 아 그때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맞네. 그리고 내일 또 링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내가 한번 더 써봐야지 머릿속에 해. 그 다음에 그때서야 그 다음에 한번 실수하고 be ashamed at 아 틀렸어요. be ashamed of래요. 그 다음에 내일 ashamed of 한번 써봤어. 오 잘 넘어갔어.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 be ashamed of 이건 실수하지 않겠다. 똑같아요. be worried about worry about 할 때 왜 about이 왜 어울려? 그거는 원래 worry about에 대해서 걱정하나요? I'm happy with it. happy with에 대해서 걱정하나요? 이거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표현 쓸 때 절대 hesitate, hesitant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hesitant 다음에 무슨 형사, 전치사가 어울릴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난 hesitant라는 용어를 단어는 알겠는데 어울리는 문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언제 또 고쳐질까요? 네. 이거를 내가 실제로 문장에서
많이 써봐야 돼. 링글 튜터랑 얘기해보고 챗GPT 교정 받고 한번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반복된 영어 회화 교재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씩 원 바이 원이라니까요. 케바케가 아니고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게 되는 순간에 영어를 그게 이제 엄청나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외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1년이면 369개 쌓이고 2년이면 700개가 쌓이고 에 근데 개뻥이에요. 기댈 수가 없어. 근데 적어도 하나씩 못하는 거예요. 매일 스피킹을 하다 보면 교환 표현들이 어느 순간 쌓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교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걸 계속해서 써보고 오답 노트가 쌓이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의 영어는 그때 느는 겁니다. 천천히 느는 거예요. 절대 내일 오버나이트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벼락스타가 돼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이 한 5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매일 해왔어. 그러면 5년 뒤에 갑자기 어느 순간 계단식을 넣는다 그러죠. 점퍼.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미친 듯이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5년이라는 기간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 창탁 얘기했지만 제가 소설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들을 왜 제가 쓸 수 있을까요? 네. 소설을 직접 썼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디 썼지? 내가 이제 날짜를 쓸게요. 내가 이게 보통은 퇴고를 했구나. 날짜를 지워졌네. 이거가 몇 페이지짜리냐면 안 나오네. 이렇게 이게 몇 페이지짜리냐면 페이지 보이나요? 페이지 115페이지 여기 오른쪽 상단 보세요. 페이지 115페이지짜리를 제가 썼어요. 115페이지를 이거 내일 썼거든. 이거예요. 잘 쓰든 못 쓰든 일단 써야지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건 영어 스피킹도 똑같아요. 일단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해야지 영어 스피킹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여러분이 너무 못 기다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잔소리 영상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더 발견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잔소리 하지 않을게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은 진짜 제가 헤맸던 15년, 20년 낭비하지 마시고 인풋만 하면 10년 넘어갑니다. 제가 인풋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영어, 링글, 그냥 캠블리 아무거나 하세요. 그리고 교재 하나 한 권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파십시오.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 계속 반복하세요. 매일 그 교재 매일 공부하고 그 교재 나오는 표현을 캠블리 링글 당근 링에서 해보고 또 다시 교재 보고 그걸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게 3년 5년 쌓이면 여러분의 영어는 분명히 굉장히 완벽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